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 공간에 나만의 빌딩을 세우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죠. 이두 번째 교재인데 원래는 이 교재를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한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상 공간이 디센트럴랜드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건 이제 3D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머를 이제 스터디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건물도 한번 지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은 후에 내가 산 땅에 어떻게 그걸 올리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도 이제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자, CLI라고 하는 게 오프체인 개발 환경에서 장면을 미리 컴파일하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센트럴랜드에 바로 우리가 뭐 확인도 안 되고 테스트도 안된 버전을 바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내가 올바르게 지금 건물을 올렸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버그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게 가상 공간에 내가 산 땅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LI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컴퓨터에서 미리 우리가 만든 건물들을 한번 프리뷰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한 후에 콘텐츠를 IPFS에 업로드하는 거죠. 전번에 말했지만 이 거대한 뭐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용량들이 필요할 겁니까? 이제 그걸 중앙 집중화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돈을 투입해서 많은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그 자산들을 다 저장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가상현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회사 같은 게 없는 이런 조직에서는 P2P처럼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분할해서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IPFS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어떤 회사가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에 자기 회사 재산 안에 파일들을 저장시켜 놓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파일에 어떤 메모리를 임대받아서 거기에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P2P 간에 이제 저장시켜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IPFS를 통해서 업로드시켜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직접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컴파일 환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말했지만 CMD 커맨드 창을 띄우는 거죠. 근데 커맨드 창을 띄울 때 뭐로 띄운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제 렌더링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놔뒀죠. 자, 이게 어떻게 한다? 스타트, 그러니까 DC의 디센트럴랜드 약자죠. 스타트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어떤 가상 공간의 건물이 이제 제가 로컬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우리 눈에 실제 보여주도록 렌더링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렌더링 한 내용을 내가 받아보는 형태,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엔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디센트럴랜드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니까 우리는 전혀 렌더링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된다. 건물만 잘 올리면 된다. 우리의 역할은. 예,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렌더링 돼서 뜨는 데까지. 로컬이었으면 빨리 뜰 건데,
지금 렌더링 해주는 데가 다른 컴퓨터가 있잖아요. 렌더링을 전담을 해주는 인터넷 너머에, 인터넷 저 너머에 컴퓨터가 렌더링을 해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송을 해주겠죠. 화면만. 한 번만 띄워놓으면 돼요. 그다음부터 한번 띄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가지고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한번 시킬 때 시간 걸리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어떻게 고무를 올리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걸 보고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 혼자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의 스킬을 점차 깊고 넓게 할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스타트 시키고 있는 거죠, 화면이. 근데 어떤 사람은 DCL 스타트를 하면 DCL을 찾을 수 없다는, 이런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DCL이 있는 곳에 그 위치를 패스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DCL 명령을 치면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죠.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내 건물 찾는 거죠. 이게 내 건물이죠. 마우스로 해도 되고 키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하면 이게, 마우스로 하면 문제는 뭐냐면 위 아래는 갈수 있고 좌 우로도 갈수 있지만, 응?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내 거야? 아, 이게 내 거네. 좌우로 갈수 있지만 앞으로 뒤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키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게 W 키, 뒤로 가는 게 S, W, S. 아시겠죠? 앞으로 뒤는 W, S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파셀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아시겠죠? 파셀이. 자, 여기서 이 모드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ESC 키를 누르면 돼요. ESC 키를 누르면 이제 캐서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10 by 10이니까 이게 한 파셀, 두 파셀, 세 파셀, 네 파셀로 이제 제가 코딩을 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js라고 신.txt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변경해 볼 거예요. 자, 잘 맞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맞춰드릴게요, 이건. 자, 여기서 파셀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셀이 뭐냐면 디센트럴 랜드에 가면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디센트럴 랜드가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랜드를 사는 건데, 이게 디센트럴 랜드잖아요. 디센트럴 랜드 뭐다 뭐다 뭐다, 이게 파셀이잖아요. 이 픽셀 하나가 파셀이잖아요. 그리고 이 픽셀 하나가 10 제곱미터 곱하기 10 제곱미터 해서 100 평방미터고, 평수로 하면 30 조금 넘죠. 예, 그거, 이게 하나의 파셀이죠. 이 파셀이 몇개 있다? 9만 개가 있다. 디센트럴 랜드 만든 사람들이 땅 장사해서
가상공간의 땅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상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쇄를 수가 9개밖에 안 되지만, 아니, 9만 개밖에 안 되지만, 늘리면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떼돈 버는 거죠. 그리고 이 파셀은 항상 좌표로 표시됩니다. 86에 XY 좌표로. 여기 보시면 위에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 86에 마이너스 36. 이게 좌표예요. 만약 내가 이 집, 여기를 샀다. 그러면 86 마이너스 37을 어디에 기입을 한다? 여기에 기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36 마이너스 뭐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파셀이 4개인 것은 내가 인접한 공간 4개를 구입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개만 가지고 가죠, 우선은. 그러면 이걸 삭제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적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아까는 4개가 나왔죠, 지금 한 개가 나오잖아요, 맞죠?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4개로 늘려볼까요? 컨트롤 Z 해서 4개 늘렸어요. 자, 했죠? 바로 4개 나오죠. 하나, 둘, 셋, 4개. 틀려진 거 확인이 되시죠? 눈으로. 그 다음에 상단 부분 보시면, 이거 잠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에 뭐를 친다? 여기 느낌, 뭐야, 물음표 뒤에 디버그라고 치면 디버그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앰퍼센트 이렇게 치면 이제 디버그 모드로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내가 올려야 되는데.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디버그 모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디버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파셀 하나, 네 개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하시죠. 자, 하나로 됐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건물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죠, 실습을. 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뭐다? 이거다. 이런 건물들. 우리 이제 건물을 올릴 거잖아요. 그게 신이에요, 신. 신이라고 부르고, 기본 개념은, 랜드에 올리는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렌더링하는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이에요. 상호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지나갈게요. 3D 엔진과 다른 컨텍스트에서 실행된다. 3D 엔진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면 그 내용을 3D로 만들어주는 엔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린 3D 엔진을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D 엔진 내부를 알 필요 없다. 그렇다는 거죠. 씬과 3D 엔진.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실행되지 않음. 동일한 컨텍스트라면 동일한 영역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메모리가 늘어날 일도 없는 거고, 예. 3D 엔진과 동일한 컴퓨터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3D 렌더링 엔진과 완전히 분리된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딩하는 건 어떻게 코딩하고 있어요? 렌더링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거 파셀에 이거 이렇게만 명시만 하잖아요.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렌더링,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렌더링을 해주는 곳인데, 그 공간, 그것은 지금 멀리 디센트럴랜드 서버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 렌더링을 해준다는 거죠. 자, RPC 프로토콜.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하고 이제 나하고 통신을 해서 그 모양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쓰는 게 RPC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씬은 영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일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렌더링을 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벤트를 제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작은 부분만 할당한다. 웹 워커에서는 로컬로 실행된다.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다? 용어 설명하고 이게 어떤 의미다? 의미 설명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직접 건물을 올리는 게 주기 때문에 웹소켓에서는 Node.js 서버에서 원격으로 실행 가능하다. 한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C는 엔티티하고 컴포넌트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엔티티하고 컴포넌트 모델이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컴포넌트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의미가 예, 크죠? 엔티티, 개체, 그 다음에 또 컴포넌트. 이건 프로퍼티하고 거의 비슷해요. 프로퍼티, 속성. 어떤 말이냐? 우리가 사각형의 3D를 렌더링한다고 하죠. 사각형, 맞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엔티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을 구성하는 프로퍼티를 뭐가 있어요? 컬러, 색상, 그다음 선 두께, 그다음에 위치,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우리가 10x10 우리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만큼 이게 앵글이 틀어져 있을 거냐, 이런 것들, 이 개체에 대해서 이 속성들, 프로퍼티 값들, 이게 컴포넌트라고 여기서는 부르더라고요. 원래 프로퍼티인데 컴포넌트라고 하여튼 불러요. 엔티티. 그래서 엔티티가 큰 개념이고 엔티티 안에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컴포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티티 씬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그라미, 네모, 꽃갈, 뭐 이런 건 형태들, CF 형태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트리 구조. 엔티티는 다른 엔티티를 자식으로 가질 수 있다.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애를 내 자식이면 그 아빠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색깔이며 선 두께며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바꿔야 돼요. 선 색깔, 그 다음에 그 평면 색깔 이런 것들. 컴포넌트, 모든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이에요. 속성과 기능. 자, 우리는 이제 언어를 쓸 거예요. 그 언어가 뭐다? 타입스크립트예요. 이름이 타입스크립트.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많은, 더 광범위한 그 객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 타입 정의를 사용한다. 자동 완성과 타입 검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개발자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들이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우선 방향키가 있습니다. WASD 아시겠죠? WASD. 그 다음에 A는 left 쪽, D는 right 쪽, W는 전진, S는 후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전진, W. 전진, W. D로 후진. A는 left. D는 right. 아시겠죠? 예,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하고 B가 더 있어요. C하고 B. 자, C를 한번 눌러볼까요? C. 자, 투명해지죠. B. 여기에 외곽선 테두리를 보여주죠. 예, 이게 트리념이죠. 자, C 한번 더 누르면 다시 나오고, 다시 누르면 투명.
다시 누르면 다시 원본, B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없어지고 한번 누르면 다시 그 테두리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 C는 뷰 콜리전 메시이고 B는 경계 상자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 스테이트 씬 구축. 이 스테이트가 뭐예요? 인접한 여러 파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소유주가 인접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거.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인접한 땅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이 스테이트라고 부르죠. 예. 여러 파셀에 걸친 씬을 구축한다. 그래서 씬.json에서 파셀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일 경우는 이렇게 파셀에서 하나만 정의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개면 이렇게 여러 개를 구입하면 돼요. 자기 땅을. 이제 베이스는 이 땅 중에, 네 개의 땅 중에 어느 땅부터 볼 것이냐. 0,0. 이거라고 보이는 거죠.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사용 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트래픽을 사용하든, 아니면 메모리를 사용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구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식의 작업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상자를 열면 상자 안에 5가 있으면 당신이에게 만화를 10만화를 제공하고, 만약 X가 있으면 당신의 만화 10만화를 나한테 주시오 라는 걸 한번 넣고 싶어. 이걸 게임을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넷에서, 메인 넷에서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테스트 넷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테스트를 무한정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테스트넷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ROPSTN 테스트넷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올리지 않고 먼저 테스트를 거칠 거예요. 테스트넷에서. 그래서 테스트 만화를 지갑으로 전송해줘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는 그 만화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테스트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테스트 만화는 디센트럴랜드에서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어요. 만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서 받는다? 디센트럴랜드에서 받을 수 있다. 만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디센트럴랜드에서 정식 통화는 만화예요. 만화. 그래서 만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도박도 할 수 있고, 만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둘 수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도 디센트럴랜드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디버기는 설명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 디버그를 추가시켜주면 디버그 모드를 볼 수 있다. 자, 디버그 모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C를 입력해요. 지금 디버그 모드가 아니, 디버그 모드인데 왜 반응이 없지? 그래서 왜 이러지? 주겠다 다 시켜야 되나? 그럼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쨌든 디버그 모드면 여기서 디버그 글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까? 죄송해요. 이게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컨트롤 C로 하면 빠져나와요. 여기서도 컨트롤 C 다시 하고 이제 진행해보죠.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실행되겠지. 디버그를 이렇게 해서 디버그를 띄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만들었어. 이제 그걸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실제로 올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퍼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만든 씬, 3D 그 건물을 그 디센트럴랜드에 올린다. 이게 퍼블리싱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퍼블리싱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퍼블리싱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단지 이론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퍼블리싱을 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죠. 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새벽에, 지금 12시에 찍고 있는데, 아, 잠이 와가지고, 잠이 와서 자꾸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어요. 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리싱 하기 전 단계는 어떤 거냐면, 스크린.json 파일에 메타마스크 주소 및 씬을 업로드하려, 씬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렌더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렌더 정보 뭐예요? 좌표 정보 XY 값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땅 그곳에 정확하게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죠. 내 땅에만 올릴 수 있는 거죠. 내 땅도 아닌데 아무 좌표만 입력한 데서 그게 올라가나요? 절대 안 올라가지. 씬에 리미테이션이 있대요. 씬에 그 개수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아직 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잘 짓다 보면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IPFS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저 설치 개발 환경 깔 때 다 자동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으면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 파셀과 연결된 메타마스크 계정이 있어야 돼. 메타마스크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이거죠, 이거. 여우. 메타마스크. 디센트럴랜드에 접속을 할 때 메타마스크에 접속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때 접속이 될 거니까. 예. 나오질 않네. 우선 통과. 나왔나? 여기 있네. 속도가 느리네, 이거. 그럼 여기서 그 테스트넷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메인넷이 실제로 돈 주고 받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나머지는 다 테스트용. 이런 이 세 개는 테스트용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에서는 트랜잭션이 수반되는 가스피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더가 있어야 돼. 어디에? 메타마스크에. 자, 그리고 올리기 전에 해야 될 게 npm run build 명령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키는 거죠. 왜? 최신 사항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신 사항이 아니면 다 반영을 시켜줄 목적으로.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 다음에 파셀과 연결된 메타마스크 계정에 로그인한다. 뭐 그건 로그인하면 되고 IPFS 데모를 시작시켜야 되고 IPFS 뭐 이건 전번에 얘기한 거죠. 비트토렌트하고 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DCL 디플로이 이렇게 하면 쑥 올라가는 거죠. 실제 내 땅으로 건물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건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해보죠. Create Simple Geometric CF. 자, 이게 엔티티가 지원되는 게 몇 가지 있다. Box, Sphere, Plan, Cylinder, Cone. Cone은 이제 이게 볼 모양이죠. 예, Box는 박스고, Sphere는 동그라미, 뭐 Plan 이런 것들. 자, 이게 기본 엔티티고. 컴포넌트는 뭐 컬러가 있고 쉐이프가 있고 로테이션이 있고 포지션이 있고 스케일이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박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박스. 자, 실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이슨은
이제 파쇄할 같은 것들 지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을 올리기 위해서는 syn.txt 타입스크립트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삭제하고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박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박스부터. 포지션은 000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다. 0. XYZ가 뭔지 모르시죠, 아직까지. X는, XZ가 평면이에요. X. 원래는 XY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X,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 보이시죠? 이 손가락. 이렇게. 자, 위로, 오르, 올라간 게 뭐예요? Y. Y. 맞죠? Y. 그 다음에, 가로는 뭐예요? X. 세로는 뭐예요? Z. 아시겠죠? X는 가로, Z는 세로, 위로 올라간 거, 높이. 이게 뭐예요? 이게 Y.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세 개를 했고, 로테이션 같은 건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헷갈리니까. 이제 컬러만 들어가는 거죠. 컬러 같은 경우, 알기 위해서는, 컬러 값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제가 컬러 테이블을 알아놨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홈페이지가 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값들이 나와요. 어떤 값을 할까요? 우리는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33FFCC. 그럼 이 색깔로 사각형이 나오겠죠. 33FFCC.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자, 그럼 띄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자, 안 띄워졌죠? 오류를 한번 보는 거죠. 오류도 없다. 아, 여기 띄워졌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자, 사각형이죠, 사각형. 0,0으로. 띄워졌어요. 자, 이제 높이를 한번 바꿔보죠, 높이.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위로 가는 높이, Y가 높이에요. 높이를 띄워보죠. 띄워주겠죠. 이 상자가. 한 3 정도 띄우죠. 3 정도로. 자, 그러면 얘가 떴죠. 떴죠. 이게 뜬 거예요. 그리고 얘가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얘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는 뭐다? 얘가 자기 영역, 자기가 산 땅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당겨야죠. 그럼 X 가로도 하나 당겨주고 세로도 하나 당겨주면 얘가 내 공간에서 내 공간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까박까박 거리지 않죠. 3은 너무 크다. 너무 높이 올라갔다. 1 정도 올려보죠. 이렇게 1 정도 약간 뜬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 첫 번째다. 어디에 syn.txt 타입스크립트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코딩을.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어떻게 바꾸시는지 알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컬러는. 그래서 여기는 엔티티하고 컴포넌트 종류들 명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씬 콘텐츠에서 텍스트를 엔티티로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이게. 이게 있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어디에 3 띄운다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고 한번 결과를 보죠.
글자가 보이시죠? 글자가 보이는데 왜 모두 안 보이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 예, 그때 쓰는 게 이거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테리얼 재질이 있어요. 재질. 이게 뭐냐 하면 자, 매터리얼 재질이란 걸 만들어. 재질. 재질을 만들어 놓고 얘 아이디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PNG 파일 PNG를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림을 연결시켜 놓고 러프니스 까칠한 거, 까칠한 정도를 0.5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각형을 만들어요. 사각형 이 자체로는 어떤 형태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형태도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피어하고 만나서 동그란 그 안에 그림이 말려 들어간 그림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어떤 메터리얼을 쓴다? 이 메터리얼 아이디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둥근 온이 나오겠죠. 지금 하도 잠이 오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Undefined. 7라인에서 7라인 60번째 그 60칸에서 60번째 칸에서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보는 거죠. 코드는 TypeScript 7에 60. 아틀라스 PNG 없나? 잠시만. 아, 이게 없어서 이게 이것 때문에 PNG를 지정했는데 PNG가 없어서 오류가 났던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름이 test.png거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죠. 7에 59. 왜 우리가 났지? 여기서 여전히 7라운드 59. 이게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하고. 아 진짜 비몽사몽간에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을 때는 이거 빨리빨리 찾아내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찾기가 힘드네. 큰차이다. 내가 뭘 찾으려고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치매도 아니고. 이게 철자가 오류가 났는지 아까 확인해 보려고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제 찾아서 곧 제가 할게요. 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 아, 자정이 넘어가니까 아, 집중도가 떨어지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서 블록체인 들어가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있는지 이 그림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으면 빨리빨리 할 건데 이 그림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 빨리빨리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틀렸나? 틀릴 리가 없는데 볼까?
제대로 렌더링이 됐는지. 아,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그러면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뭐.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포지션이 없어 그런 거죠, 포지션. X는 0, Y는 그냥 두개 정도 위로 띄우고, 그 다음에 Z는 0. 이렇게 줬어. 한번 보죠. 여전히 컴파일 안 해. Expect. 엄청나게 컴파일 안 해. 포지션. 타입 스트링 이즈 낫 어사인드 투더 넘버 아이 언디파인드 7라인. 이것 때문에 그런가? 여튼 그런 것도 아니구나. 한번 다시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죠. 바뀐 게 있는지. 9가 나왔고, 저 위치는 제대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칸, 가로로 한칸 옆으로 당기고 Z로 속으로 한칸더 밀어버리죠. 그럼 내 영역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내 영역 속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그림 으로 렌더링 된 거죠, 렌더링. 자, 메터리얼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메터리얼이 이게 이미지하고 연동시켜서 그 이미지를 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감으로 잡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보면 테스트넷도 있고, 중요 사이트도 있고, 설치 가이드도 있고, 용어도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 중복된 내용들을 항상 놔두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이게 이더리움 테스트넷은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넷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제가 되면 그때 테스트넷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굳이 테스트넷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로컬에도 해도 되는 지금 기초 단계니까 계속 로컬에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